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하이파이 스피커 제작 여섯 번째 시간으로 스피커 박스 형상에 따라 정면 주파수 응답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피커 유닛에서 발생된 소리는 스피커 박스 형상에 따라 주파수 응답 및 소리의 전파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인이 바로 회절파였습니다. 이러한 회절파는 음원 재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절파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스피커 설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럼 스피커 박스 형상에 따라 주파수 응답이 어떻게 바뀌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위 측정 그래프는 1950년대 해리 올슨이 발표한 것으로 스피커 박스 형상에 따라 정면 주파수 응답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빨간 박스는 주파수 특성 왜곡이 적은 형상을 나타내고 파란 박스는 상대적으로 주파수 특성이 크게 변화하는 스피커 박스 형상을 나타냅니다. 주파수 특성 변화가 가장 적은 스피커 박스 형상은 왼쪽 위 구형 박스로 회절파 영향이 가장 적어 평탄한 주파수 응답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 박스 전면을 면치기한 박스 형상으로 면치기로 인해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에서 발생되었던 회절파 영향이 크게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절파 영향으로 인해 주파수 응답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원통형 박스이고 그 다음이 정사각형 박스입니다. 원통형은 스피커 유닛으로부터 엣지까지의 거리가 모두 동일해서 회절파가 가장 크게 발생되고 정사각형의 경우도 원형보다는 덜하지만 사방향에서 동일한 회절파를 발생시켜 주파수 응답 왜곡이 커집니다. 이러한 회절파로 인한 주파수 왜곡은 정면 한 지점에서는 위 그래프처럼 크게 보이지만 좌우로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크게 완화됩니다. 따라서 원통형이나 정사각형과 같이 극단적인 행태만 피하는 게 좋고 박스 전면 면치기를 통해 회절파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으니 너무 스피커 형상에 크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스피커 배치 및 스피커 형상에 따라 소리 방사 방향이 휘는 문제까지를 모두 고려한다면 원형 스피커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트위터 유닛 배치에 따라 청감적으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하이파이 스피커 연구를 가장 많이 해오신 반스 디칸슨의 라우드스피커 쿡북 책에 나오는 주간평가 실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닛을 직사각형 박스 중앙에서 좌우로 이동시킬 경우 음질 차이를 작게 느끼고 유닛이 중앙에 배치될 때 따뜻한 음색으로 느끼며 유닛을 중앙 위쪽으로 이동시킬 경우 소리가 약간 열린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위로 스피커 유닛을 배치할 경우 특정 주파수 소리가 위쪽으로 휘게 되어 열린 듯한 떠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스피커는 회절파 영향이 적고 주파수 응답이 평탄해야 합니다. 좋은 스피커는 모든 주파수에서 정면으로 음향을 방사시켜야 합니다. 회절파 영향 및 음향 방사 특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원형 스피커 박스가 가장 유리합니다. 원형 다음으로 우수한 박스 형상은 전면 면치기를 적용한 사각형 박스입니다. 회절파의 영향은 정면 한 지점에서만 가장 크게 나타나며 조금만 이동하더라도 크게 완화됩니다. 스피커 박스 전면 면치기는 회절파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향 방사 특성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동축형 및 가상 동축형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하이파이 스피커 제작 및 오디오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